속고 속이는 눈치 라이브 우리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인사드릴까요? 둘, 셋, 썰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에비뉴, 우리 완전 오랜만이죠? 에비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밤으로 찾아왔어요. 네. 오케이, 앉아볼까요? 네, 앉아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한다. 아, 오늘 아, 아웃시킨다 내가. 제대로 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사실 모두 알다시피 요즘은 모두가 이제 바깥 활동보다는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마 다들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날씨도 포근하고 좋지만 외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다들 뭐하고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그러니까 잘 지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진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네, 뭐하고 지내고 계시는지, 네, 우리 에비뉴들이 뭘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에비뉴는 저희 AB6IX가 뭐하고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을 거야. 얼마나 궁금했을까. 근황 좀 물어볼게요. 우진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숨 쉬며 지냈죠. 아~ 네. 숨 쉬고, 네, 먹고 자고, 네, 그 정도? 네, 최고의 딱, 삶을 살았고 딱 요 정도. 그리고 항상 에비뉴 생각하면서 또 아, 그 정도.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 저는 최근에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거 영민이 형 파트긴 한데 맞아, 맞아. 제가 좀 했어요. 맞아. 인터넷 쇼핑을 좀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던데? 나도 아니 택배가 많이 오더라고. 우진이도 너무 많이 와. 어떤 거 샀어요?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침대에다가 그 다는 핸드폰 거치대 있죠. 아~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되는 거. 맞아. 필수템이에요.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타임의 실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못 샀어. 그거 영민이 형이 잘 샀어. 영민이 형이 잘 샀어. 내가 잘 샀어. 저는 이거 뭐지? 그 아이패드. 나도 그거 있어. 아, 그 태블릿 PC나 뭐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큰 것도 되는 거. 튼튼한 거. 나도 있어. 아, 있어 있어. 좋습니다. 저는 근데 또 다른 것 중에 뭐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침대에 누워서 그 영상 보는 거. 맞아 맞아. 그냥 다들 잘 많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거 아, 좀. 아, 너. 맞아요. 네? 저도 너튜브 하나면 1년도 집에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전 되게 빠져 사는데 저는 원래 집돌이가 아니었거든요. 맞죠. 근데 볼 게 많잖아. 계속 나와. 계속.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거 있잖아요. 되니까. 광고도 안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매달 돈을 내면 했어 그거? 프리미엄으로 할 수가 있어. 나도. 그거를 하니까 이제 집돌이 체질이 돼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빨리 이 빨리 사태가? 좀 네, 사태가 좀 이겨내야 빨리 됩니다. 비켜 했습니다. 비켜. 많은 에비뉴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다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같은 환경, 같은 공간 기분이 너무 네, 맨날 잠만 자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막 침대 시트도 아하, 화사하게 블루톤으로 좀 더 편안하게 잠을 더 많이 자기 트렌드 위해서. 컬러를 반영했네요. 트렌드 컬러를 반영해서 이제 블루 컬러로 트렌드 컬러 이제 또 바꿨거든요. 네, 저도 또 있는데 저는 방 말고 머리를 바꿨어요. 네, 지금은 좀 머리를 또 많이 자라긴 했는데 그때는 상한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제 그쵸? 머리가 진짜 되게 방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쉬는 동안 얼마 전에 또 브이라이브 또 같이 단체로 함께 했잖아요. 너무 당당했어요. 지금, 지금 이게 몇 달 만에 브이라이브였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때 했던 게 맞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팬분들과 다섯 명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에비뉴는 뭐하고 지내셨나? 댓글로 뭐 한번 지냈어?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댓글을 네, 확인할 수 있는 예. 댓글 네 많습니다. 항상 같은 그곳에 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네. 전웅 너무 이뻐. 네. 고마워요. 마음은 야외야. 나도 다 야외. 나도 마음은 야외. 지금 벚꽃 보러 갔습니다. 영민아 애교해줘. 단골 멘트다. 뭐 아,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SNS에 올렸던 여행 사진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내가 그때 갔던 기분을 떠올리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우리들 너희들 생각하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아 뭐 하루는 가기 마련이죠. 다들 근데 댓글이 다 이제 좀 집에 있어서 심심하고. 맞아요. 또 그게 많은 거 집에 많이 있어. 어 여기 마이파카. 마이파카가 뭐죠? 알파카인가요? 마이파카. 우리 알파카 이런 뜻이죠. 아, 진짜 아니, 있어. 패딩 얘기한 줄 알아. 아, 나도 패딩 얘기한 줄 알아. 우리 알파카. 아. 넷 그거 본대요. 그거. 아. 넷 그 아, 플렉스 넷. 하는 거 있잖아요. 아, 플렉스. 아, 하는 거 아니야? 넷 플렉스 하는 거. 아. 요리 실력이 늘어가 이유는 거짓말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사실 여기 벚꽃 얘기가 있어서 또 벚꽃 보러도 가야 되는데. 맞아. 지금은 위험하다. 나들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꽃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벚꽃 아 뭐지 그 응? 그 나들이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나들이 갈 때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그쵸.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들이는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어떠실지요? 데이만 보면서 지냈어. 댓글에 그 우진이랑 똑같이 바쁘다고 하시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먹고 거죠. 먹고 눕고 숨 쉬고 먹고 가장 바쁜 시간 제일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해요. 이거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 그거 요즘 하고 있다. 제가 요즘 홍삼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홍삼이랑 그 비타민이랑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맞아 맞아. 그냥 맞아. 아니면 막 미스 이렇게 돼가지고 속이 따가워. 어 나는 이렇게 되더라. 잘 봤나 봐. 그래서 너무 밥을 좀 잘 챙겨 먹게 되는. 나 저거 봤어. 아 그래? 아 나 읽어줘 읽어줘. 운동도 하신대요. 400번 젖는 커피로. 아 달고나 커피. 얼마 전에 운동하셨잖아요. 저도 했죠. 저는 완전 대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네 대성공을 했어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그런 게 유행이에요? 뭘 자꾸 이렇게 많이 저어요 다? 집에 살 게 그것도 있더라. 어 뭐가 계란, 많아? 계란을 한번 쪄서 만드는 계란. 아 그 그게 다들 약간 보송보송한 계란. 왜냐면 지금 집에서 하실 게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그렇죠 좋습니다. 다들 그래도 다 재밌게 지내시는 거 같아요. 너무 너무. 진짜 에비뉴도 뭔가 이런저런 일 하면서 지내셨겠지만 역시 몸이 근질근질하신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밤에서 저희와 함께 오늘 아주 재밌게 놀 거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enjoy. 네, 여러분과 저희의 이제 심심함을 떨쳐낼 이곳 뭐죠? 우리의 밤. 우리의 밤 어떤 곳인지 대희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누구도 믿어선 안 되는 속꽃도 속여야만 하는 이곳 우리의 밤은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하는 마피아 게임 와우. 라이브입니다. 와우. 마피아 게임. 아니 이게 되게 신개념이다. 마피아. 이게 1화인가요? 1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화는 네. 아니라고 하고요. 멤버들은 어때요? 마피아 게임은 뭐 우리 호텔에서도 한 적 있고 그쵸, 그쵸. 저는 마피아 게임을 우진이한테 처음 배웠어요. 기억나죠? 맞아. 그때 네? 호텔에서 내가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공부만 하고 살았어요? 전 모르는데요. 아, 그쪽이 알려주셨는데 맞아 그때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우진이가 사회를 보고 그쵸, 맞아. 우진이가 네. 그 다시 호텔... 또 할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사실 저는 다들 알다시피 사회를 좀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사회밖에 안 봤어요. 잘하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못하네. 그래서 저는 실제 마피아 게임을 잘 못해요.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아 약간 오늘 시작부터 한번, 약간 살짝 약간 보험을 드러넣네. 무슨 뭐? 밑밥? 아 사실 저는 오늘 우승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사실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 멤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피아를 하면 일단 사람들이 제 말을 좀 안 믿어주세요. 뭔가 좀 신빙성이 없대. 뭔가 아웃시켜. 아웃시켜. 이렇게 해서 몰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믿어주시면. 사실 우리 다 대화가 안 되긴 해. 맞아. 그냥 안 들어. 아 너야? 너 하고 싶어. 나오. 아 그냥 해. 그냥 해. 아유 그냥 하자. 이렇게. 왜냐면 형은 거짓말하면서 사실 티나는 스타일. 아, 맞아. 그러니까 웃고 뭐 누가 봐도 티나는데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연기하니까 너무 맞아, 맞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빨리 아웃시키고 싶은. 맞아. 그냥 맞아, 맞아. 쉬세요. 쉬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다른 얘기인데 아직 멤버들은 모르는 멤버들 몰래 조금 속인 기억 그런 거 있나요? 뭐 속인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사람의 눈앞에 그 바로 현장 앞에서 행했던 일인데 이제 우진이 이제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국이요. 우진이의 마스크를 우진이니까 자는 앞에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때 놀라웠던 게 우진이가 침대가 굉장히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에서 자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내가 들어가 문을 열었는데 굳이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에서 자야 되나 싶으면서 꺼내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생존템을 가져가면 어떡해. 여러분 요즘은 약국에 가시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요일별 마스크 구매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스크를 훔쳐갔다고 아, 지금 맞네, 말하는 맞네. 게 본론 아니야? 맞아요. 내 마스크를 훔쳐갔구나. 몰랐어? 몰랐지 난. 아 몰랐지. 근데 진짜 자고 몰랐구나. 자고 있었어. 괜찮아 집에서 보면 돼. 아 집에서? 근데 오늘 집에 안 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 대화의 흐름을 보니까 저희가 오늘 마피아 게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진짜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래서 준비된 연습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이 연습 게임을 일단 저희가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우리 에비뉴도 어떻게 추리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AB6 내면에 숨겨진 마피아 게임 세포를 깨울 연습 게임 동물 마피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마피아? Animal 동물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한 명씩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동물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또 내가 어떤 동물을 뽑았는지 멤버들한테 들키면 안 되겠죠? 잘 그렇죠. 숨겨야 돼요 잘. 네 그리고 세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다섯 번의 기회를 통해서 멤버들이 어떤 동물을 뽑았는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그런 거구나. 네 그러면 대신 단 질문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데 뭔가 좀 딱 그거네요.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만 하는 두루뭉실. 두루뭉실. 두루뭉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정체를 들키지 않고 모든 멤버의 정체를 알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네 이렇다고 합니다. 에비뉴 여러분들도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한마디로 내 정체는 숨기고 멤버들의 정체를 눈치 빠르게 알아내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싹싹 빨리 얼른 동물 뽑아 볼게요. 그러면 에비뉴 형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잘 숨겨야 돼요. 이거 보여주면 지금 여기서 아 보여주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보이면 탈락이에요. 아 나도 보면 안 되네 그럼. 아 그렇지. 뭔지? 봤어? 뭐 아직 안 뽑았는데? 아 그래 봤어요. 뭘까? 두 번 보여준 걸 봐서 알아보기 힘든 동물이야. 그냥 써볼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러분 배 안 고프세요? 네. 그게 뭐야? 네. 단호하시네요. 그럼 싸웠어. 그러니까. 아니. 대위. 이런 게임이 괜찮네. 너무 티난다 뭔가. 뭐가요? 진짜. 너무 티나. 살짝 너튜브 스타일. 이게 문제라고. 몰아가 우리는. 우리는 이게 문제야. 시작도 안 했는데 몰아 일단. 사실 문제는 아니지. 그렇지 문제는 맞아. 아니지. 그거 문제는 아니지. 왜냐면 해결할 수 있거든. 우진 렛츠고. 그렇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는 아니지. 데이 포커페이스 중인가요? 배고프구나. 아니요. 말 걸지 말래요. 아 왜냐면 내가 방금 아까 뭐라 했거든. 뭐라 했어요?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면 돼. 배가 고파서 지금 앞에 다 감독님들이 에이 그건 아니지 어디 숨겼어? 아니가 물어본 거야. 자 표정 연기 들어갑니다 바구지. 이렇게 사람들이 못 믿어서 하겠나?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지 않고 시작. 벌써부터 동이 티나. 아 동이 그거구나. 티나. 아 동이 그거야? 어떻게 알았지? 그거구나. 어떻게 알았지? 자요. 벌써 시작된 거야? 네. 자. 여기에 제작진분들이 추리할 때 용이하게 쓰라고 노트 패드 이거 책 공책 수첩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네. 추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뽑았으니까 어떤 동물인지 다 확인하셨죠? 했죠. 그러면 네. 이제는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다들 벌써부터 뭔가 되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똑같은. 아닌데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연습해볼게요. 색깔이 분명히 달라졌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선생님 진정하시고 이제 서로 질문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네. 인당 질문을 다섯 개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신중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지금부터 시작하나요? 네.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영민 한번 썼고요. 네. 박우진 씨. 이 동물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네? 왜 그러세요?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동물의 크기는 본인이 뽑은 동물의 크기가 그냥 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 따라 다르죠. 누가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누구는 크게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작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당신은 말렸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네. 그렇게 누구한테요? 영민이 형한테. 아, 보세요. 영민이 형의 동물은 영민이 형의 몸집보다 큰가요? 영민이 형의 키와 몸집보다 그 동물이 더 큰가요? 제가 이 동물을 실제로 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지금 질문 두 개 한 거야. 오케이. 칼 같네요. 그러게 칼 같네. 자 이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영민 씨. 아 왜 저 다 저죠? 하세요 하세요. 오늘도 리더 우리는 시작됐어요. 하세요. 영민 씨. 아 이분들도 모르. 두 손을 들어보세요. 보여줬다. 아 맞네. 그 두 손으로 네 당신의 동물의 크기를 묘사해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이게 네. 거짓말이면 안 돼. 이거 솔직하게 해야 돼요. 007빵 아세요? 그만해요? 아, 토마토 얍나 점점 커지는 거 토마토? 확실해요? 아니 왜 점점 커지지? 아 요즘 뭐 아니 뭐 네 뭐 확실해요? 아, 네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우진 씨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요 영민 씨 혹시 그 동물의 이름이 세 글자인가요? 이건 뭐 생각해 그냥 응 아니 하면 되지 어떻게 봐 그걸 말씀드리자면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맞아요 맞죠? 네. 진짜 그래? 아 이거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박우진 씨 그 동물의 색깔은 박우진 씨요?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어떻게 되냐고요? 네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은 오늘 많이 말. 본인이 다 다르지만은 하면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아, 한 번 더 쓸게요. 한 번 더. 준비 세 번째니까. 다 다르지만은 다르지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동물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색깔이 있죠. 가장 명확하게? 명확하게는 없어요. 명확하게. 왜냐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색깔이 없어. 잠시만 타임. 우리 너무 두리뭉술하게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다 다르네. 진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없어요. 없어? 네. 3시간에 3시간. 정말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다양하십니다. 힌트 많이 준 거예요. 너무 다양하다. 오 오케이 다양하다. 힌트 많이 준 거예요. 오케이 I got it. 다양하다. 우진 씨. 잠깐 근데 중요한 거는 2대2 김동현 전웅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진 씨. 서우진 씨랑 나밖에 안 나오고. 당신의 동물의 다양한 이름은 아 이름이래. 네. 당신의 동물의 이름은 답을 말했으면 세 글자입니까? 오 우진이 저요? 네. 네. 당황한 척. 네. 네. 세 글자 좋아 세 글자. 세 글자고 색이 다양합니다. 나 질문 몇 개 썼어요? 한 번 썼어요? 네 한 번 쓰셨어요. 딱 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명한테 쓰고 끝낼게요. 나 두 번 남았구나. 난 좀 아껴야겠다. 전웅 씨. 아니요 잠깐. 아 나. 전웅 씨. 네. 초식 동물인가요? 그쵸, 초식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전웅 씨. 초식.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주세요. 좋습니다. 이 동물의 울음소리요? 바로 알 법한 거군요. 저는 한 번도 약간 당황한 거 아니, 보니까 울음소리를 쉽게 접할 멋있다. 수 없는 그런 울음소리입니다. 아니야,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형의 울음소리는 분명히 거짓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볼 땐 명확하지 않은 울음소리 보니까 아, 울음소리를 없습니다. 잘 접하지 아, 못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내가 볼 땐 울음소리를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어, 예리한데? 오케이, 전웅 네. 씨. 아니야. 예리한데? 맞아, 맞아. 아니, 아니, 아니요. 어, 저 형은 거짓말 못해, 무조건이야. 혹시 당신의 동물은? 어? 답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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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조류입니다. 조류? 아. 아니요, 조류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동현 씨, 나 마지막이다. 어, 아니에요, 한 번 남았네. 나 마지막 한 번. 아, 맞네요. 당신의 동물은? 아! 아, 아 지금 정답이에요? 아니, 아니요.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어, 나 그걸 내고. 사실. 어, 사실? 날죠. 아, 오케이. 날죠. 난다고? 날 수 있죠. 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죠. 날 수 있죠. 나는 사실은 동현이의 저는 솔직히 웅이 형 그냥 느낌이 왔어요. 하늘을 날 수 있다. 말해 볼까요? 아니요. 아니 다, 정답 외치고.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질문 쓸게요, 전. 아, 마지막이 질문. 아니죠, 전. 전 몇 개 네. 썼어요, 하늘을. 지금. 지금 하나 아, 잠깐만. 썼어요. 잠깐만. 자, 잠깐만. 웅씨, 잠깐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부터 좀 오케이. 엄청난 힌트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두 번 썼대요. 죄송해요. 웅씨. 그 동물의 다리가 몇 개죠? 아, 다리요? 크리티컬이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나 너무 잘해, 어떡해. 아, 조류가 아니었으면. 다리가 네 개입니다. 아까 조류라고. 다리가 네 개. 조류가 아니라 했으면 거의 네 개지. 그쵸, 조류가 아니야. 내 생각에 애완동물일 것 같아. 아, 아니야. 이건 뭐든지 애완동물 아니야. 동현 씨. 애완동물이면 울음소리 명확해. 동현 씨. 동현 씨의 동물은 다리가 두 개입니까? 두 개이지 않습니다. 아, 두 개이지 않아요? 네 개입니다. 네 개예요? 네. 뭐 두 개이지 않은 정도만 말하면 네 개까지 알려. 다리가 네 개인데 안 나고. 그러게. 안 돼. 열심히 알려 주는. 다리가 네 개인데 날아? 이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날 수도 나중에 있는 거야. 정답을 보고 한번 이거는 아니, 그러면 알판을 넘어가 쇼파에서 어. 나는 게 아니지, 뭐 비행기 아니지. 타고 비행기를 아니지, 아니지. 쇼파에서 점프하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날아야 돼요. 질문 두 개. 질문 두 개.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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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심해요. 다 조심해요. 다 조심해요. 아, 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어, 저는 개, 지금 두 개. 근데 중요한 거는 대위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 여러분. 어? 아 맞네. 맞네. 여러분. 야 너 왜 사회자처럼 있냐? 너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걸렸어. 아웃시켜. 아웃시켜. 마피아는 뭐다? 포커 페이스다. 어. 아직 마피아 아니고. 어, 대위한 좀. 아니. 잠깐. 할 말 없잖아. 어. 야, 아니 네 발인데 나 발이 네 개인데 난다고? 뭐지? 나 안 날아. 돌연변이야. 돌연변. 그니까. 뭐 그런 동물이 있나? 방법에 따라 날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네 개인데 날아. 아, 질문을 재촉해요. 오케이, 저 대위 씨. 네? 대위 씨의 동물의 다리는 두 개입니까? 두 개일 때도 있고 네 개일 때도 있고. 와.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 멍청한. 그러니까. 사실 다리 두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는 거 같아. 세 개일 수도 있고. 오, 세 개? 올 세 개? 다리가 세 개?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근데 나, 잠깐만. 잠깐 타임. 나중에 이게 거짓으로 재판이 돼. 어, 거짓으로 되면 안 돼. 거짓으로 되면. 여기서 뭐 누군가가 다리가 어떻게 세 개야? 아니, 다리가 어떻게 두 개였다, 세 개였다, 네 개가 돼. 야, 야, 야. 이거 수수께끼입니다. 아, 이거 스핑크스야? 아, 이거 수수께끼야? 스핑크스 질문 아닌가요? 아, 웃겨. 세가 세 개인 거. 그러니까 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 우리 팔다리는 구분하자. 팔도 뭐 다리라고. 룰은 그 자리에서 만드는 거 없이 합시다. 작가님들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데뷔. 내가 볼 때 팔 다리 합쳐서 이겼네. 아, 맞네. 어, 내가 볼 때 팔이 있어? 팔 없어? 날개가 있겠지. 날개? 날개가 있겠지. 날개 있겠지. 질문이 아직 두 개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아니, 답이 안 나와. 남은 거야? 아니면 뭐야? 근데 이거를 잠시만요. 쓴 거. 선생님,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맞췄어요. 근데 아, 틀리면 아니, 그럼 페널티가 있어요? 아, 없어요? 아니, 없어. 나 맞춰볼게요. 다섯 개 다 썼어? 맞춰볼게요. 웅이 형. 네. 정답? 당신의 동물은? 야옹, 고양이죠? 야옹. 야옹 고양이 아. 아닙니다. 정답! 아, 저, 아니, 아, 그게 안 돼. 왜? 아니, 그게 안 돼. 왜? 연속으로 안 된다고. 나 알 것 같아서 그래. 이 형 동물 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 저, 이명민. 저, 전웅의 동물은? 호랑이입니까? 아닙니다. 호랑이. 대위 정답! 야, 우리 좀 이렇게 하자. 그래. 어. 너무 알 것 같아, 근데. 약간 세 글자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럼 한번 기회 줄게. 딱 오케이. 너가 한 번 하고 이제 안 주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우리 질문하기 오케이, 전에 오케이. 대위 고양이. 너 자꾸 그걸로 미루고 하지 마. 누가 고양인데? 저 동현이 저 형이 고양이. 아까 날씨 때 했는데. 아 잠깐만 우리 좀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질문을 좀 하자. 이 정도면 벌칙 그래. 받아내는 거 아니야? 우리 정답 한번 시간 가졌으니까 다시 질문 타임. 저 질문 있어요. 네. 영민 씨? 네. 예리하게 해봐. 응 알았어. 알았어. 얼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물을 딱 떠올렸을 때 말이죠. 네. 이 동물을 떠올렸을 때 아 얘 코 옆에는 털을 그려줘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코야 왜 후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게 코 옆에 그려줘야겠다라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게 이거를 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그린 사람이 있어. I got it. 아니 그냥 대위는 그냥 고양이가 좋은 거야. 대위는 고양이가 질문하세요 여러분. 고양이를 강요해. 그냥 고양이를 좋아해. 나 몇 개 남았지?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요.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코 얘기해서 영민 씨. 네. 혹시 당신의 동물이 코가 유명한가요? 아 코는 유명하죠. 코 유명합니다. 정답. 알 것 같아. 내가 해볼게. 영민 씨 정답. 우진 씨. 코끼리. 정답. 아, 아 뭐. 그러면 대위 정답. 야 그만 좀 해. 왜 정답 맞출 거야. 대위 정답. 우진 씨가 고양이군요. 어 저도 맞췄다. 너 질문으로 맞춘 거 아니지? 나 나한테 질문한 사람 없는데. 아니 왜냐하면 아니고 아니고 아니면 뭐야? 난 아니니까 형이잖아. 어 고양이 뭐 있었어? 고양이가 있었어? 촉. 빠밤 빠밤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 봤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댓글 맞지 고양이 있는 거. 예전 우리 리허설 할 때. 아 근데 진짜 다양한. 제가 고양이였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죠? 아, 뭐 진짜 다양한. 뭐 머리를 쓰세요 여러분. 야 근데 빨리 하세요 세 명 이제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좀 심플하게 갑시다. 저희 탈락하면 예, 못 맞추나요? 저 맞춰도 되죠. 아아 옹영 알 것 같은데 나. 나도 네 대위 질문할게요. 얼마든지요. 나 적어 놔야겠다. 남극에 사나요? 아니요 동물원에 사는데. 어? 어? 남극엔 안 살아요? 남극에는 잘 몰라요. 아니 전웅 정답. 잘 몰라. 전웅 정답.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대위. 왜 있다 몰라. 정답. 전웅 정답. 대위 펭귄. 오늘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요? 어떻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근데 맞춰요. 잠깐만. 여설하지 말았어야 해.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세 개가 돼? 그러니까 다리 어떻게 세 개가 돼? 그러니까 남극에 돼?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야 진짜? 이거 알지. 만약에 아니 그 얼음 때문에 애가 다쳤을 수도 있고. 다쳤는데 다리가 왜 세 개? 아니 다리가 절단이 될 수 있잖아. 아니 다리가 두 개인데 왜 하나가 늘어나냐고요 펭귄이. 저기요. 하나. 저기요. 둘. 그만, 셋. 그만, 그만하시고요. 당신. 이제 둘이. 엎드려 뻗쳐할까요? 네. 재판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면 네, 당신 나 조치를 둘이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하세요. 네. 동현 씨 저한테 질문 주세요. 하, 진짜 애매하네요. 아 전웅 질문. 동물원에 사나요? 웬만하면 있죠. 근데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없는 데도 있다. 네, 웬만하면 있을 텐데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전웅 알 것 같아. 오케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손톱이 있는 동물입니까? 아니요 손톱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손이 없어요. 손이 없다. 그렇게까지. 정답. 전웅 뱀. 아닙니다. 오 아닙니까? 모르겠어? 아 나 계속 애교 떨고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 안 들어줘. 아 감독님도 이제 좀 자연스러운 애교를 원하시는 거지. 근데 나는 저... 아직도 모르겠어. 발 네 개인데 왜 날아? 그러니까 나도 발이 네 개인데 나는 게.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만화 영화. 아 근데 이게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확실하진 만화. 않은데 이게 방법에 따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데리고 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그런 건 잠깐 점프했다고 나는 게 아니야. 아니 그 정도 그러면 안 되지. 날아야지. 계속. 근데 이게 제가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어요. 다리가 네 개? 다리가 네 개.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둘이. 일단 털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못해.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우리는 못해. 너희 둘만 막 던져보세요. 양계장에 사나요? 아니. 아 웃겨. 양계장에 사나요? 동현아 너도 모르겠어. 알을 낳나요? 형은 뭐야? 형이 모르겠어? 내 질문 하나 도와줘. 응. 그냥 약간. 해봐. 느낌으로 가는 거야 원래. 그래. 사실 동물이 그렇게 많지만
그냥 대표적인 동물을 한번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아까 팔 없댔죠? 팔이 없댔죠? 팔이 없잖아. 대표적인 동물을 말하면 되잖아. 뭔데? 생각나는 거 없다. 정답! 형! 정답! 뭔데? 닭! 아닙니다. 전웅 씨는 지금 질문 기회를 다 쓰셔서 질문 하고 싶으면 삼행시 혹은 애교를 카메라 앞에 나가 질문 저는 필요가 없고 지금 답을 말할 거예요. 육식 동물이야? 전웅 답! 토끼! 정답! 오리! 정답! 난 형 알 것 같아. 사자! 사자요. 뭐야! 잠깐만! 이건데 약간 이거 뭐야? 봐봐, 나 그냥 대표적인 거 말했지. 오, 어? 사자 어떻게 날아? 아니, 사자 어떻게 날아? 궁금해.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해. 저도 궁금해졌는데. 사자가 왜 날아? 아니, 나도 궁금해졌는데. 혹시 동물을 비행기로도 나르지 않나요? 아, 아 그래서 약간 그 얘기 했잖아 우리. 아, 아까 비행기. 우리 아까 비행기. 동현 씨, 이대휘랑 다를 게 뭡니까? 이대휘 놈이랑 다를 게 뭐예요? 아, 솔직히 이렇게 치면 BAT 둘이 솔직히 이렇게 치면 나도 잘했지. BAT 둘이 오늘 동물 마피아의 우승자는 전웅 씨입니다. 예! 이렇게 치면 나도 고양이 물에 둥둥 떠다닌다 했고 아, 해엄 치잖아. 날아다닌다 했고 어떻게 새 동물은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그 안 궁금한데 기린이었어요. 기린. 오? 와. 나 기린일 것 같았어. 색깔이 왜 이래? 나 기린일 것 같았어. 그래도 이게 뭐야? 진짜. 아니 근데 웅 씨. 기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연습이니까요. 좋습니다. 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치열한 심리 싸움이었어요. 에비티가 네. 보기엔 어떠셨나요? 치열했죠.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네. 팬들이 본 AB6IX의 마피아 실력은? 아, 근데 나 잘하는데? 네. 아,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는 거 좀 아니었어. 사자가 나라 끝. 정연이 똑똑한데. 똑똑한데. 점점점 있죠. 네. 똑똑한데. 똑똑한 거로 해줘요. 똑똑한. 기발 점수 만점. 동현이 기발 점수 만점. 만점. 댓글 좋습니다. 보자. 댓글 읽어주세요. 아웅이 세르미니 해주세요. 아웅이 우승자. 아 너무 웃긴. 그냥 다들 웃고 계세요. 사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웃고 계세요. 우승자 어쩌다 저는? 어쩌다 운. 얻어먹었습니다. 제일 질문 열심히 한 사람이 일찍 죽었어. 원래 마피아 할 때 까불면 맞아. 가거든. 말 안 해도 가고 까불어도 가고. 의외의 1등이래요. 여러분 진짜 마피아 하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맞네. 근데 저희 진짜 피터지게요. 임도전 나왔네요. 아 임도전. 아니야 연습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다. 이제. 연습부터 우당탕 식스. 우당탕 식스가 브이라이브 때마다 안 나오면 또 서운하죠. 그쵸. 한 번쯤은 꼭 나와줘야죠. 우리의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모습은 무대에서밖에 못. 아 여기 사기꾼이 여기 사기꾼이 나 한 명이라고. 아 골라 좋습니다. 여기 사기꾼이 다섯 명. 그렇다 합니다. 네, 연습 게임이 끝난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순간. 네? 방금 하품했죠. 정답 하품하신 거예요.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네. 마피아의 어떤 그런 잠재력, 그런 포텐셜이 지금 깨어나는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뉘앙스가 좀 네. 점점 이렇게 뿜어 나오는 것 같아요. 내포되는 것. 놀래라.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속고 속이는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또 승부욕을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벌칙을 정해야죠. 벌칙.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벌칙 룰렛이 여기 준비됐습니다. 와우. 네, 지금 여기에 써있는 벌칙이 나 홀로 클로징 동무, 와우. 엔딩 멘트 큐트하게 외치기, 야. 그리고 클로징 BGM 부르기, 와우. 나 홀로 클로징 동무 추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또 비어있잖아요. 브이픽을 부르는 마피아 애교 세트 뭐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비어있으니까 네, 두 칸은 저희가 원하는 벌칙을 적으면 되는데 자기가 걸릴 걸 생각하고 그쵸, 아, 본인이 생각한다. 벌써 겁나나 보구만. 벌써 그런 거 생각 안 돼. 벌써 임도젓의 향기가 솔솔솔 나. 어디서 왔습니까? 네? 대체 어디서 왔는데? 저 집에서 왔는데요. 그런 건 아니야. 사투리가? 자 그러면 추천 받습니다. 네 추천 받으면 제가 서기. 쓴다고? 네.
벌칙 일단은 그러면 오히려 좀 수위를 좀 세게 갈까요? 네, 좋아요. 아, 원래 이거는 뒷일 생각 안 하고 지르는 거예요, 벌칙을. 어차피 혼자 하는 건데요. 아니구나. 상의 탈의. 너무 센데요? 아니 뭐 저희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네. 남겨주세요. 그 귀에다 끼인 거예요? 네. 우리 이게 커플링. 네. 커플링. 아 건 거지? 아니 이거 구멍에 넣은 건데요. 커플링. 진짜로요? 응. 아이 쩡네. 아 깜짝이야. 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음료수 쏘기도 있을 것 같고. 음료수 쏘기는 괜찮은데. 우리만 말고 여기 다. 와우. 할 거면 괜찮은데. 여기 주변에 카페가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진짜 마피아다 싸울 수도 있어. 그치. 진지하게 싸울 수도 있어. 아니라 했지 이러면서. 자, 뭐 애교 3종 세트도 있을 거고. 또 뭐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해서 지금 못 정하는 거지 사실 되게 많습니다. 뭔가 이거 내가 말해서 내가 적으면 내가 걸릴 것 같아. 맞아요. 한 사람이 걸리죠. 뭐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뭐 음료 속에 한번 할까요? 일단 하나는 일단 근데 하나는 하나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아 음료 속에는 안 걸려. 아니야 음료 속. 근데 꼭 이렇게 안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걸려. 돈 깨지는 거지 뭐. 일단 그러면 두 칸이니까 한 칸은 음료 벌칙으로 하죠. 해요. 쓸게요. 아니면 우리 음료는 살짝 제가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저걸로 하면 안 될까요? 달고나 커피 혼자 완성하기. 아 언제요? 아 그러면 그러게요, 저희 언제? 다 퇴근하고 여기서 만들고 가시면 아, 그러면 만들고 가게요. 아, 안 되겠다. 하루 싫습니다. 내일 하루 모두를 형이라 부르기. 잠깐만 그건 나는 원래 당신을 위한 벌칙이야. 음료 쏘기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 엉덩이 이름 쓰기. 저 귀엽다. 네, 귀엽다. 엉덩이 이름 쓰기 귀엽네요. 귀엽다. 엉덩이 이름 쓰기. 엉덩이로 영어 알파벳으로 이름 쓰기. 아 좋다 좋다. 참 신한데. 무반주 선셋. 와 그거 무반주 선셋도 괜찮다. 아, 무반주 아, 선셋. 조용히 하는. 완전 리액션도 없이. 저것도 괜찮고. 또 뭐가 무반주 선셋도 괜찮은데요. 무반주 선셋 하자. 만약에 그러면 우진이 형은 지금 치료 중이니까 우진이 형이 만약에 걸리면. 그럼 여기 바로 치고 우진 걸릴 시 뭐 다른 걸로 해줄게요. 뭐하지? 뭐 예를 들어 영민이 형이 대신 쳐준다거나. 아 그렇지. 예를 들어 영민이 형이 대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걸리면 좋은 거잖아. 영민이 형이 쳐준다거나 영민이 형이 쳐준다거나. 그치. 그럼 나 핸디캡. 핸디캡. 내가 고르는 사람 축이. 잠깐만. 너무 그거니까. 형님이 이득이잖아. 오,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뭐예요? 아니야. 뭐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엉덩이로 그러면 합시다. 무반주 선셋 하고 우진이 형이 걸리면 표정으로 하기. 노래 우진이 형이 행복한 사람이 하기. 아니. 왜냐 우진이 형 나 안 뽑을 것 같고. 아니. 뽑을 것 같거든. 그게 아니라. 어때요? 아니 잠깐만 내 뽑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할게. 그 표정으로 우진이는 그 립싱크 하기 있잖아 그. 아 정말 좋고. 나는 내 생각에 지목한 근데 사람. 근데 지금 아니야. 그럼 댓글에 나 말이야. 댓글에 상의 탈의가 너무 많아요. 아, 아니요. 실망할 수도 있어. 실망할 수도 있어. 와, 모두에게 벌 뽑고? 아, 아니. 아, 여기 댓글에 하나 나왔는데요. 네, 우진 씨.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사랑이라고 하기. 대박.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전화 받자마자 야, 갑자기 욕을 막. 그럴 리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아니면 대표님한테는 이렇게 하기. 그거 뭐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하면 바로 이 샴푸를 향해 이렇게 하기. 아니 우리 노래로 하죠. 우리 노래로. 아 우리 노래요. I wanna breathe 하면 Just set me free. 그걸로 가자. 만약에 안 하면 선셋 주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형이 걸리면 지목하기. 아니 근데 이게 왜 벌칙이야? 어? 그게 왜 벌칙이야? 대표님한테 이거 얼마나 그럼 대표님한테만 하면 그럼 대표님이 Set me free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솔직히 오글거리니까. 아 그러면 대표님한테 사랑이 듣기. 듣기? 아니 너무 그건 오래 걸리고 그냥 사랑해 하기? 아, 사랑합니다 딱 하고 네. 사랑합니다 하면 바로 사랑해 하실 것 같은데 깔끔하게 아니 근데 사랑해만 사랑해. 하면 또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몇 마디 제가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 그냥 대표님 사랑합니다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대략 그렇게 적어줘.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사랑해 듣기. 듣기? 하기. 사랑해 하기. 듣기 아니었어? 하기. 사랑해 하기는 엄청 금방 끝날 것 같아. 그럼 딴 거 하자. 아니면 다른 말 할까? 그래 사랑합니다는 자주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님께 평소에 감사한 말. 오 이거 좀 위험하다. 뭐. 대표님한테 반말하기. 아니지. 이거 끝나고 바로 브레님이 지금 불려갈 수도 있어. 아니지 오늘 퇴근 집이 아니고 회사로 갈 수도 있어. 유교국가에서 아니지. 대표님한테 뭐 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
재밌겠다. 그냥 사랑해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드라마 명대사 따라하기도 있고. 아니 저희가 명대사 하기. 아직 간발 남았다. 경미빨 빼고 부조리 다 씹어먹어줄게. 볼 뽀뽀해. 씁니다. 술 마셨더냐? 씁니다. 그건 오늘 너의 하루가. 아 오케이 오케이 정신 차려. 게임으로 돌아오자. 자, 다 적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한 거는요, 여기 엉덩이로 알파벳 이름 쓰기 오케이. 있고요. 또 여기로 넘어가시면 대표님께 사랑한다고 전화드리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벌칙까지 정해서 더 질 수 없는 마피아 게임일 것 같은데요. 곧 시작됩니다. 여기는 어디? 우리의 밤. 미스트였어? 아, 미스트 아니야 그거. 그 팔찌젠데. 어 수상해. 아, 저는 수상해. 뭐라고? 뭐? 지금 마피아가 정해졌다고? 누군데? 내가 지금 거기로 가봐. 알았다. 내가 지금 그 현장으로 가마. 귀여워. 펭귄 같아. 아, 안경을 또 언제 갖고 왔대. 오! 오! 실패! 아, 실패.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마피아가 아니고 도둑이었네. 사실 이거 마사지 샵에 가면 나오는 음악 아니야?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 들어가겠습니다. 냄새 맡아주세요. 자, 아... 여러분 우리의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카드는 잘 확인하셨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시민입니다. 꼭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굉장히 레이더 네. 켰어요. 네, 제가 저는 이제 그 저 요 앞에서 꽃집을 하고 있거든요. 선량한 시민으로서 이제 꽃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쁘죠? 아,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또 그거잖아요. 되게 안 좋은 바이러스가 요즘 있으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손 소독제로 이렇게 항상 청결하게 하는 편입니다. 우리 형이 무럭무럭 잘 알아. 키 크겠다. 저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보시다시피
보이는 대로 마피아 미스 시티. 아우. 저는 보시 다시 원샷 잡아주세요. 저는 잡았다 마피아. 잡았다 우동 보이는 너. 잠시만요 저 연기 한 번만 할게요. 보이는 너. 꽃. 누가 꽃이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마피아다. 넘어가시죠. 저 마피아예요. 전 진짜 시민. 오. 네. 이야 깔끔하다. 그냥 시민.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런 거 굳이 주절주절 말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넘어가지 마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약간 느낌상. 네. 저는 일단 이런 표정으로 봤을 때 대위. 왜냐하면 좀 시민 같고요. 저는 아마 마피아 그냥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느낌 그대로. 저는 촉은 전 웅이 형이에요. 그래. 아닌 거 네.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네. 아니, 오늘은 뭐.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느낌. 근데 잠깐 여러분 여기서 앞서 나온 게임 규칙 보셨나요? 우리만의 이렇게 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아, 네. 하트 부활권 말이죠. 아 맞습니다. 목숨이 두 개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밤 라이브가 하트가 약 3,100만 하트인데요. 와우 여기서 100만 하트를 더한 3,200만 하트가 되면 아웃된 멤버 한 명이 살아나는 하트 부활권이 생기게 됩니다. 와우. 여러분 AB6IX 살리려면 네. 하트 누르세요. 물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에비뉴한테 저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에비뉴만 믿고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자 첫 번째 나디로 지금 네 자 소개는 했고 네.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누가 마피아일 것 같나요, 여러분? 동현 씨가 저는 약간 추리 모드. 이자씨. 약간 추리 너무 애써 추리하는 느낌이 살짝 눈에서 보이는데 눈이 약간. 일부러 오바했어요. 아니 잠시만 영민이 형이 이렇게 말이 많았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 근데 저희가 항상 마피아 게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마피아는 굳이 티를 내지 않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티를 너무 안 내. 갑자기 또 안 내는 것 같아. 그냥 동현이 형 먼저 죽일까? 그럴까? 야 내가 아까 시작할 않아. 때 말했지 우리의 문제점은 오늘 노는 게 문제라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얘 죽일래? 죽이자 이러고 죽인다고 그래 이게 문제야 죽이자 하니까 왜 갑자기 발끈해? 아, 그러면 동현아 너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일단 아니 잠깐 여기서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동현이 형 쪽으로 가면 안 돼 형이구나. 그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기둥을 잡아준다니까. 그래. 너 빠져봐. 나 먼저 죽여주면 안 돼 그냥? 아 왜? 이런 애들 알지? 잠깐만. 알지. 이거 형이 많이 쓰는 거야. 아니야 얘는 얘 진짜 맞아. 얘 진짜 맞아. 얘 맞고 내가 볼 땐 웅이 형이야.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너무 조용한 거야? 아까 전에처럼 뭔가 의욕적이지 않긴 해. 웅이 형이야. 왜냐면 나 진짜 아니야. 어색한 미소가 있거든. 근데 진짜 죽이면 안 돼. 근데 일단 나 왜 안 되는데?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왜 안 되는? 근데 너무 일단 저를 한번 죽여보세요. 너 되게 아니 너는 그 다음 턴이야. 근데 얘야. 근데 나 여기서 한 번만 할게. 영민이 형이 너무 활발해 지금. 뭔데? 나는 원래 활발한데 아까부터. 나 못 하는데. 네 자꾸 저한테 동의를 구하세요 형.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라고. 너 뭔데? 몰라. 아니 그 둘이 너무 우리도 껴줘. 아 우리 지금 은밀한 대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인원수가 적잖아요 맞아요 이거 신중하게 선택 안 하면 맞아요. 마피아가 진짜 이긴다니까 맞아요 진짜 섣불리 죽이면 안 돼요 맞아요. 아까 벌칙 맞아 잠시만요 저기요 원래 제가 우리 마피아 자주 하잖아요 네. 근데 동현이 형은 원래 뭔가 직책을 맞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맞아 그러니까 직책이 안 맞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조용히 있어요 왜냐? 혼란을 주고 싶거든 뭐 자기가 시민이어도 시민한테 혼란 주고 싶고 그냥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은 그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을 살려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멘트를 많이 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마피아인 것 같아 야 이거 심리를 갑자기 글로 넘어간다고? 왜냐 우리가 진짜 그냥 호텔에서 우리끼리 막 재밌게 노는 마피아가 아니지 이거 방송이잖아요 재미를 위해서 내 생각이 동현이 형인 것 같아 어떠세요? 와우. 이거 대위가 평소에 심리를 근데 우진이 형 같기도 해 왜냐 자꾸 나보고 뭐니 해 형이 그냥 죽이고 싶어 야왜 죽여달라고 하지 재민이가 결정 자기를 죽여주고 이런 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얘야 yeah. 아 누구야
2대 야 오케이 오케이 저 죽여주세요. 아니야 캐치해서 아니야 캐치해서 이렇게 하면 죽이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이런 이런 아 워더 다이 그냥 죽여 죽여. 아, 그래 캐치했어 캐치. 아니 근데 아, 그냥 빼고 할까? 네 어 빼고 해. 아, 너무 아깝지 않아? 아 아닌데 대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너 시민이면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의 캐치했어. 아 그래 맞아. 시민이면 잘해야 되고 아니면 집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뭐야? 뭐 겸사겸사. 아 그럼 일단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합시다. 지금 코로나 안 되지? 네, 지목이지. 아, 나 이거 말하나. 나 믿어요. 여러분 둘, 나 믿어요. 둘, 셋. 어? 왜 다 다르냐? 웅이 형이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잠깐. 한번 지목했다가 너... 바꿔도 돼요? 아, 데이. 다시 할게. 아, 난 우진이 형이랑 갈래. 안 돼. 어차피 너야. 너야. 3대 2이기 때문에. 어차피 좋았다. 데이 군이 지목을 당했습니다. 아, 과연. 아, 잠깐. 최후의 변론을 해 주세요. 네. 이번 투표로 지목된 후보는 대휘 씨입니다. 대휘 씨. 아, 하시면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의 변론을 뭐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시라고? 아, 왜? 왜? 아니, 이거 뭐라고? 나라고? 나 아니야. 나 진짜 시민인데 집을 가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 쳤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됐어.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아니야. 나 알잖아. 나 연기도 못하고 뭐도 없는데 나 진짜 아니야. 시민인데 나 그냥 실수했어. 한 번만 살려줘. 나 마피아 아니야. 어, 한 편의 영화를 진짜 아니야.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어? 한 번만. 좋습니다. 이게 뭐 결론이야? 자 결론 어쨌든 잘 들었어요. 아, 난 진심이었어. 나는 진심이요. 솔직히 난 진심이야. 솔직히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 그지? 어 나 좀 빠졌어. 연기자자. My brother, stand up, oh my god, you're mine, you're mine, you're mine. 네. 자 그렇다면 대위를 살릴지 아웃시킬지. 투표할게요. 우리가 지금 지내온 세월이 얼마요? 아, 너 약 그만 마시고. 여러분, 야, 너 설득 그만하고. 날 이렇게 모른다고? 자, 왔다. 여러분, 왔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면, 야, 그럼 너 왜 몰아라고 했는데 너로. 자, 아니 혼돈 중이다. 자, 여러분 투표할게요. 네, 투표. 하나, 망했어. 자, 손가락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자, 동현이 형 빼고는 평생 가는 거다. 좋다. 그렇게 접수할게. 투표가 무효되었습니다. 감이 오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아, 이거 아닌데. 한 명씩 지목 테이블로 나와 아웃시키고 싶은 또는 수상한 멤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민 씨 나와주세요. 눈 계속 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어차피 안 보여서 저희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아, 안 나와요. 다 왜 나 아웃시켜? 살린다. 근데 왜 그런 거야? 그냥. 공연. 좀 막 헷갈려 하는 게 지금 보고 다음 전웅 씨 나와주세요. 네. 약간 지금 기분 좋지? 너 작전 성공해서. 아니 살아서. 너 마피아인데. 살아서. 그런 거. 너 작전 성공했지? 형. 얘가... 내가 나 연기 못하는 거 알지? 너 형이 잘해. 너? 아 얘 초반에 연기하다가 형. 막판에 불타올랐어. 근데 연 생활 연기는 내가 제일 잘하긴 해. 그래. 알지 나. 막판에 멜트올랐어. 그 정도는 하나도 없잖아. 그냥 똑같아. 그냥 평소에도 장난을 쳐도 이게 그건 뭐야. 진짜. 응. 진짜. 아 근데 대휘도 잘해. 다음 대휘도 잘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이렇게 뜨는구나. 어어 어. 됐다. 어 뜨는데. 어 또. 아 근데 이거 안 보이잖아. 보여주면 안 돼 대휘야. 하면 모르겠어. 근데 제가 방금 댓글을 하나 봤거든요. 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어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어. 아 댓글 하나 봤는데 하늘을 나는 사자라는 책이 있대요. 저기요. 이름을 버리세요. 알았어. 사자는 하늘을 못 날아요. 그냥 날았다 해주자 우리. 그래. 사자 날아. 근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너무 웃기다. 됐나? Let's go. 다 했어요? 네. 오케이 들어오시죠. 너 왜 오래 안 해?
네, 다음 우진 씨 멘트 쳤어, 멘트 쳤어. 오래 가면 오래 하게 돼. 안녕하세요. 브금이 왜 이렇게 살벌하니? 진실 알고 보니 다 마피아?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헐, 만약에 거봐, 길게 하게 된다고. 몰라, 알 수가 없어. 아, 근데 대위 1억 마피아면 어떡하냐. 와, 그럼 진짜 이거 레전드. 대위 레전드. 이 대위 맞는 듯. 아니, 왜 이렇게 맞는지. 자, 오늘부로 완벽한 사기꾼 식스라고 별명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별명 하나 더 생겼어요. 대위가 마피아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모이지 말자. 여러분, 마피아 처음 시작할 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 걸려요. 맞아. 여기에 마피아 없대요. 다 귀엽대요. 다음, 동현 씨 출발. 우진이 게임 천재. 되게 예쁜지 귀여 예쁜지 이거 100% 김동현이다 나왔는데. 아니 몰아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왜냐면 아 이건 나중에 이건 아직 밤이니까 우리 네. 밤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공포 드라마 아침이, 노래 같다. 아침이 되면 얘기합시다. 아 이거 아, 얼굴이 잘 보여서 좋대요. 이게 우리가 이 얼굴이 잘 보여서 좋대. 네. 사기꾼 식스. 아 라면 너무 맛있겠다 그죠? 웅이 마피아 같다. 동현 오빠 의심해봐요. 자, 진짜 자, 끝났습니다. 봅시다, 봅시다. 낮이 찾아오겠습니다. 아유, 때문에. 너무 잘 봤어. 아침이구만 아침이야. 아 너무 작아서 얼굴 부었어. 우리 뉴스를 좀 보자. 뉴스 좀 봐야 돼. 아 뉴스 B? 지난 밤 우진이 마피아에 의해 아웃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잔인해. 어? 잠깐. 하트가 3,700만을 달성. AB6IX의 히든 카드 하트 부활권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웃되었던 우진 씨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사람을 살리십니다. 사람을 살리. 왜 나 죽여? 왜 나 죽이냐고. 야, 내가 너 아까 살렸는데 왜 죽여? 지금부터 3분 동안 누가 마피아일지 추리해 주세요. 자, 내가 아까 전에 하지 못했던 말 해줄게. 초반에 내가 말 많이 했잖아. 말 많이 하면 마피아라고 의심받는다 했지. 대위는 초반에 말을 끝까지 안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몰리니까 그제서야 반론을 하기 시작했어. 난 거기서 확신을 느꼈어. 내가 승부수를 걸었구나. 내 느낌 온 게 내가 아까 웅영이라고 했잖아. 계속 몰아가니까 피할라 잘하니까. 아,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난 느낌 온 거는 잘하니까 내가. 의미가 있다. 내가 잘하니까. 아니, 웅이 형은 난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 마피아는 아니고 뭔가 직책이 있어. 아닙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날 바로 한 거지. 야, 머리가 왜냐면 쟤 나를 의심 안 해 죽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더 엄청 그거지. 쟤 나를 의심 안 해 이러고 바로. 이 형이야. 아니야. 이 형, 웅이 형 그거 마피아면 100% 웃어요. 이 형이야. 난 저는 원래 웃어요. 그거는 원래 웃어.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을 참으려는 게 내가 지금 보였어. 보였어? 근데 그거 의사는 날 살려야 돼. 의사 있어요 지금? 있지. 의사 있으면 나 살려야 돼. 왜냐면 내가 있지. 만약에 이 형을 죽이면 이 형 날 살려야 돼. 내가 지금 머리가 그래. 좋으니까. 아 지금 또 누구든 다음에 우진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 지금 엄청난 댓글을 봤어. 이거 고단수로 우진이가 자기를 죽인 다음에 어차피 살아날 걸 아니까. 근데 솔직히 그럴 리가. 아 그럴 리가. 솔직히 에비뉴 참가하는 건 아니지. 그래. 어허. 아니 얘 이것도 연기 같아. 이야 잘하잖아 이런 거. 그냥 영민이 형을 몰아볼까? 왜냐하면
영민이 형은 살짝 혼돈을 주고 싶어서 계속 MC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나는 혼돈을 못 주고 있어. 나는 혼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 그럼 동현이 형인가? 근데 들어봐 난 아까 내가 아니었어.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아니면 일단 웅이 형 죽여 일단 근데 한번 아웃시켜 예빈이 형 좀 곤란해. 아니야 나도 근데 근데 날 죽이면 좀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긴 한데 날 죽이면 시민이 곤란하지. 그거를 말하면 마피아가 형을 당연히 아유 내가 마피아일 수도 있고 원래 말도 안 돼. 아니 여러분 머리가 안 떠가지고 여러분 웅이 형은 우리가 죽이나 마피아가 죽이나 어차피 죽을 거잖아. 아니 여기서 지금 죽이자 그냥 만약에 마피아면 우리가 영웅이라도 되게 맞아. 아니야 애도라도 해야지. 아 우리가 그래, 미안했다 그래. 형 여기서 형이 살아난다면 의심을 사는 게 진짜 우진이 마피아면 정말 우리만 믿고 목숨을 던졌구나. 아. 갬덩을 받으셨어요. 대위 아무나 찍지 마실게요. 왜? 내 맘대로 할 건데 왜? 왜?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오케이 하지. 오케이. 내가 네. 다들 마음에 정리하셨어요? 마음적으로. 시간이 좀 안 들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나 한 번만 믿자. 나는 일리 있었어. 넌 나랑 우진이 형 믿자. 누군데? 나 일리 있었어. 아 나? 근데 내가 볼 때 이번 판에 딱 안 나오면 나 사라져. 왜? 아 이번 판에 답지 않아. 나 머리 좋으니까. 진이야. I'm genius. 오. 우지니어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투표를 시작해 봐야겠죠. 하나 둘 셋 하면 의심이 가는 멤버를 지목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자 하나. 진짜로. 우진아. 둘. 우진아 뭐해? 셋. 어? 동현이 두 표? 어? 어떡하지? 나 웅이 두 표? 둘 둘이에요. 영민이 형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아니 이거 바꾸는 게 있어요? 저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야 내가 몰아가지 말랬어. 야 니네 벌칙을 생각하라고.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어. 난 저 벌칙 다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난 진짜 벌칙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이제 저지상으로 가십니다. 이번 투표로 지목된 후보는 동현 씨입니다. 동현 씨는 자리에 일어나서 최후의 변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론 열심히 해보세요. 저희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난 내 생각이 솔직히 처음에는 대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죽였더라고. 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뭔가 약간 꼬지 않겠다 이 마인드였지. 아. 나는 그냥 내 걸 온전히 보여주겠다. 난 그래서 초반부터 성실하게 임했고요. 근데 대위를 하다 보니까 살짝 이상한 점이 생겼어요. 얘가 몰리니까 누군가가 저쪽으로 몰기 시작했는데 전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전 진짜 선량한 시민입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심이에요. 벌칙을 생각하세요, 멤버분들! 뭐 사실 저 단두대에 있으면요. 뭐 어차피 죽게 돼 있죠. 응? 그렇다면 누구를 살릴지. NG! 그렇다면 동현을 살릴지 아웃시킬지 여러분, 투표 진행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덤스업 하시고요. 고민 중이신가요? 고민 더 할 시간 드릴게요. 갈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셋째입니다. 갑니다. 전 우리 멤버 누구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 많아지면 죽습니다. 하나, 둘, 셋. 디디디디디. 마지막 우진 씨까지 그러면 세 표로 동현 씨는 어떻게 됐나요, 제작진분들? 이 멍청이! 시민 동현 씨가 그래! 투표에 의해 아웃되었습니다. 이 형이야! 이 형이야! 이 형이야! 이 형이야! 이 형이야! 아, 뭐야? 아, 이 형이야! 아니야! 아니지, 야, 아니야! 얘는 죽었었잖아. 맞네. 에이비식스 여러분, 밤이 오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한 명씩 지목 테이블로 나와 잠시만요. 아웃시키고 싶은 또는 수상한 멤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민 씨부터 왜냐면 아까 혼자 죽여가지고 하나 혼자 그거 했었잖아.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의심을 사긴 했어. 아니 근데 변론을 너무 못했어. 난 아까 완전 잘했는 변론만 잘했으면 아니, 내가 근데 동현이가 내 눈을 보고 진실을 말하더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칠 때는 누구나 진실을 아, 나 말하면 안 되지. 난 솔직히 동현이가 진실을 말하더라고. 아 이거 마피아 이기면 안 된단 말이야. 뭐야? 혼자 사극 중인 거. 혼자 아 이거 마피아 이기면 안 되는데. 아 근데 큰일 났어.
진짜 아니야. 이거 맞을게. 이거 그러면 너가 지금 앞에 영희한테 뭐가 그래? 아 생각해. 정답이야. 할게. 너가 마피하면 우리 다한테 오케이 오케이. 나는 아니야. 야 근데 너 잘 어울린다 보자. 빨리 해. 바구진이네. 너무 바구진 같은데. 영민이 같은데. 영민이다. 저 댓글은 읽어도 되나요? 아 근데 그래 나 아니 왜냐면 지금 팬분들도 동현이 형을 좀 많이 의심했어. 왜냐면 아까 데뷔 그때가 너무 크리티컬이긴 했어. 아니 데뷔? 아 지금 얘기하면 돼. 왜 나한테 팔 올려? 아, 아 지금 얘기하면 돼. 마피아죠. 지금 얘기하면 돼. 오케이, 지금 얘기하면 돼. 나를 살렸어야 돼, 의사는. 밤이 아파.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 오케이. 의사는 저를 살렸어야 돼요. 나 울고 싶어. 동현이 고향 갔네. 웅이가 의사 같고 우진이가 마피아 같대. 티가 많이 나는구나. 큰일났네. 잘 어울린다, 천사. 판단이 있어. 일단 영민이 아니야. 법인은 바로 너. 민이 아니야. 너지. 웅이 아니냐? 진짜 모르겠네. 왜 이렇게 다 잘하는 거야? 혹시 이거 발전이잖아. 그래. 아니 이걸 아 지금은 10, 30, 아, 100만, 1000만. 아 이제 진짜 모르겠다. 댓글 중에 하늘을 나는 사자랑 같이 만나게 된 동안. 아 센스 망. 센스 망. 망. 센스 망. 그냥 다 마피아 같대. 생각보다 흥미진진하다. 그런 게 다 왜 이렇게 잘해.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 눈을 떠주세요. 아 잘 잤다. 우리 뉴스 볼까? 삐! 삐 그만 이씨. 아침 9시 뉴스. 근데 이번 판 지난 밤 전웅 씨가 마피아에 의해 아웃당했습니다. 3분의 낮 동안 아니야, 누가 마피아일지 추리해주세요. 와! 이 형인 것 같아. 어, 맞지? 그니까 왜 그래? 왜 이래 형? 그니까 지가 혼자 뮤지컬을. 그니까 뭐야? 와! 잠깐 형은 시민인 거예요? 누구야? 그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시민이었는지 아닌지 말 안 해주는 거. 와, 바구진 아까 전에 긁으면 아까 전에 하트 그거를 아, 잠깐만 진짜 한 번만 들어줘. 진짜 시민이 누구든 진짜 나 믿고 둘 중에 시민이 아니면 날 믿어야 돼 진짜로. 난 구진이 형 믿어. 아 이건 아니야. 내 정확히 좀 왜냐면 벌칙 걸려 있잖아. 정확히 돼. 난 우진이 형 믿어. 왜냐 우진이 형은 나한테 거짓말 친 적이 많이 없거든. 어, 나도 맞아, 너한테 맞아. 거짓말 치지 않아 대리야. 뭐 형은 그냥 안 믿을래요. 아니야 대리야. 우리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지 말자. 좀만 우리 논리적으로. 아니 그게 하자. 아니라 봐봐. 아니, 그럼 날 설득시켜 봐 둘 다. 말로 와봐. 아 널 왜 그렇게 시키는데? 아 너 진짜 따가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둘 다, 나는 아니, 난 솔직히 아직 정확하게 우진인지 대위인지를 모르겠어. 아니 둘 다 날 설득시켜봐. 왜? 널 왜 설득시켜야 돼 우리가? 너가 보일 수도 있잖아. 보인다 보여. 왜냐면 너는 아까 전에 살아났으니까. 근데 아, 너 보인다. 진짜 말해봐. 나 안 응. 아, 나 아까 살아났어. 진짜 말해봐. 너는 아직 너에 대한 혐의가 풀린 게 아니야. 진짜 아니야. 뭐가? 진짜 시민이야. 근데 그 말하면 재미없잖아. 야 맞지. 잠깐만. 시민이요? 시민인 걸 말하면 딱 보면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웃되신 분들. 아 말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가자. 근데 나는 우진 아니야. 이거는 난 내 우진아 내 얘기 들어봐. 나는 우진 아니야, 처음에 마피아면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마피아면 이렇게 게임을 마피아면. 막 할 그럴 리가 없어. 그지? 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가 시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맞아요. 아까 전에 처음에 너 죽일 때 살렸지. 안 열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선택이었어. 이미 그때부터 이 데뷔가 마피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 저는 마피아 진짜 아니에요. 50대 50인데. 왜냐면 그때 그 네가 모르겠어 나도. 솔직히 엄청난 증거는 아니지만 내 추측에 의하면 데뷔가 그때 살아난 게 엄청난 큰 포인트가 되었어.
그리고 계속 우진이와 그걸 하면서 왜냐면 처음에 네가 처음에 우진이를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우진이 형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 아까 전에 우리 만약에 너가 마피아잖아. 그러면 처음에 아까 우진이가 마피아에 의해 살해를 당했어. 근데 에비뉴에 의해서 살아났단 말이야. 이거는 대위가 처음에 지목을 당했기 때문에 우진이를 아니에요. 먼저 제가 몰아갔다. 우진이 형 나 솔직하게 말해줘. 첫 판 때 나는 우진이 형 골랐어. 근데 우진이 형을 골랐는데 우진이 형이 살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지. 아웃이 됐어. 근데 나는 우진이 형이 아무것도 안 되길래 나는 너무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우진이 형이 야 너 왜 나 죽여 했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안 죽였어라고 거짓말을 쳤어. 미안해. 다 보인다. 그것마저 네가 연기를 했다. 어? 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진이가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너의 형을 골랐잖아. 썼어. 저기 종이에. 너 마피아라고? 아니 형이 마피아 같다고 형을 죽이자고 썼는데 형이 진짜 죽으니까 형이 그리고 나한테 마피아?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어? 보니까 형은 마피아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형은 날 당황시켜 이렇게 했잖아. 총을 겨눴길래 난 당황해서 형 나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근데 너 왜 귀엽냐? 나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적은 거 맞아. 근데 마피아는 아니야. 근데 형이 말하는 걸 계속 듣니까 난 형을 믿고 싶어져. 신뢰하고 싶어져. 믿습니다. 가자. Trust me. Trust you. 근데 여기서 우진이도 잘 선택하는 게 대위가 여기서 마피아잖아. 그럼 마피아가 이기는 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만약에 내가 마피아면 이기죠. 그러니까. 근데 마피아가 나는 아니니까 우진이가 시민이 이기니까 빨리. 나는 우진이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시민이 아닌데.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두 분 다 저를 확실히 시민이라고 나는 하시니까 시민은 무조건 시민이야. 그러면 두 분 좀 대화해보세요. 저 조금 생각해볼게요. 나는 근데 잠시만 여기서 맞아? 맞죠? 나는 우진이 시민 같아. 난 왜냐면 네가 맨 처음 했던 그 행동이 너무 수상해. 근데 만약에 우진이 형이 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진이 형 그러니까 우리 둘이 형 뽑아야 돼. 아, 난 우진이 시민이야. 근데 너는 무조건 마피아야. 왜냐면 처음에 살아난 그때 너는 우진이면 진짜 기겁하다. 나도 진짜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다. 사실 정확한 그건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한 번도 안 하죠. 너무 아쉽다. 와. 네가 아쉽겠니? 내가 아쉽겠니? 아니 내가 어렸지만 나는 이미 내가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 시간 끝났잖아. 지금 지목해야 돼. 조금만 진실되게 좀 말하는 사람이 없냐? 나 말했잖아 아까부터. 형 나 진짜 오늘 마피아가 열리네. 잘하는 거 잘하네. 자 토론은 끝났습니다. 마피아일 것 같은 멤버를 하나 둘 셋 하면 지목을 해주세요. 뭐야? 준비되셨나요? 아 안 됐다. 하나 둘, 셋, 지목. 너. 우진이 형, 난 진짜로. 근데 이거 하면 알지? 대위는 벌칙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아니, 내려놓고 한다는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치만 진짜로. 그치만 여기서 마피아가 네가 만약에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맞아. 여러분, 토론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 진짜. 내가 아까 그랬다고요. 너무 답답해. 그러시라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진 씨 하나 둘 아 50대 50인데 진짜 그냥 딱 그냥 셋. 눈 감고 아무나 골라도 그냥 반반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짜. 만약에 네가 시민이라면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건 진짜 우리 시민 가자. 시민 진짜 제발 골라주세요.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 시민 함께한 세월을 아 제발 시민 가자.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 함께한 세월이면 그럼 내가 2대1 2대1 나 실수했다. 이번 투표로 지목된 후보는 대휘 씨입니다. 대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의 변론을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 못 바꾸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대휘 아니면 아 변론 좀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영민 형인가? 아니 아 잠깐만 영민 형 같은데? 여보세요? 들어보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믿는 거야? 아 진짜 미안. 우진이 형. 아 진짜 미안. 우리 고생 다 같이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 잠깐만. 아 영민이 형인가? 이러고 박우진이 나 진짜 아니라고. 아 영민이 형인가? 한 번만 믿어줘. 이러고 박우진이 손을 많이 하는 형이죠. 근데 아니야. 자꾸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우진이 형 오늘 나한테 말 걸지 마. 아, 영민이 형인가? 알았어? 지금 바꿀 기회 줄게. 바꿀 기회 준다고. 나 진짜 아니라고. 아, 진짜 아니라고. 야 그러니까 더 의심. 난 끝이에요. 더 의심. 아니야 대인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자 그렇다면 근데 바꿀 기회 주십니까? 마지막이니까.
아 그런 거 없어요. 얄짤없다. 아, 뭐야. 오케이. 참, 이거 별로야. 자 그렇다면 대위를 살릴지 아웃시킬지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죽여야 돼. 무조건 죽여야 돼. 이거는 우진 씨. 무조건, 만약에 이 형이 살리면 나 사는 거예요? 왜 그럼 어차피 죽는 거면 이거 왜 해요? 아, 야, 내가 정할게. 죽어. 진짜 나 한번 믿어봐봐. 아, 형도 모르는 거잖아.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 거잖아. 아, 이거 나도 몰라. 나도 정하게 나도. 아, 맞아. 진짜 맞아. 아. 진짜 맞아. 자, 아. 저는 어떻게 됐나요, 판사님? 진짜 맞아. 이거 진짜. 시민 대위 씨가 투표에 의해 아웃되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정우. 이런 와. 게임 오버. 와, 바구진. 와. 시민과 마피아의 수가 같아서 마피아 팀의 승리로 진짜. 게임이 끝났습니다. 와, 진짜로? 대박. 우진이 형이야? 어? 와. 형이야? 대박. 이겼네. 아! 내가 아까 전에 보인다 했지. 네, 내가 무조건 이명민이라 했지. 내가 말했지. 나는 방송을 거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와, 이 바보들아. 그래. 아 근데 내가 심지어 나는 의사인데 첫 번째 밤에 영민이 형을 살렸어. 이명민 살려. 내가 시작하고서 웅이 형 의사한 거 바로 맞췄고. 바로 맞췄고. 나 그래서 살려. 그래서 두 번째 웅이. 우리 형 살려. 내가 저격했어. 우진이 의사 같았어. 난 그래서 우진이 살렸는데 우진이가 똑똑해서.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네가 우진이를 살릴 것 같았어. 아니 진짜.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잖아. 내가 나 반론할 때도 앉으세요. 내가 대위 말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했잖아 이 바보들아. 영민 씨 빨리 앉으세요. 진행합시다. 아 예.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우리의 밤. 오늘은 마피아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네, AB6IX만의 우당탕탕 게임이었지만 에비뉴와 함께여서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멤버들은 어땠어요? 아 일단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요. 영민 씨 먼저. 내가 이렇게까지. 아 맞아. 영민 씨 먼저 말해주세요. 아 저요? 아 저는 정말 너무 조마조마했고 진짜 이 판에서 우진이가 굉장히 큰 그게 걸렸어. 계속 걸림돌이었어. 네네네. 와 처음에 아, 우진이를 처음 이름 적었을 때 아 잘못됐다 아차 싶었어요. 다시 살아날 때 그 에비뉴의 힘에 다시 살아날 때 아 진짜 아차 싶었고. 근데 왜 우진이를 먼저 죽였어요? 빨리 없애야지. 위험, 게임의 위험 대상을 먼저 제거해야 게임의 어째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것지 않은데 형 되게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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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랬어요. 경축 임도저 탈출이래. 아 네 웅 씨는요? 사실은 원래 의사가 조금 더 잘했어야 돼. 잘했어야 했는데 하필 제가 의사를 의사가 돼버려가지고 조금 너무 활약을 못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벌칙은 달게 받을게요 여러분. 다음 대위. 네 오늘 정말 너무 아쉽네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게임을 했는데 우진이 형이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막판에 좀 삐끗을 했네요. 뭐 게임일 뿐이니까 화납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우진 씨 어땠어요? 대역 최인입니다. 사실 말문이 막히고 아, 나 영민이 형 소름 돋아.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까지 저는 다들 뭐 보시다시피 고민을 엄청 했어요. 네. 거의 마지막은 영민이 형 그냥 하려고 했어요. 좀 나의 진심 어린 눈빛. 근데 왜? 근데 솔직히 연기 좀 잘한 거 인정. 근데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시간을 돌리고 싶고 시간을 돌리고 싶고 제가 또 데이를 너무 믿었어. 과소평가하셨네. 네, 좀 못 믿었지 않나. 그러네요. 오늘의 계기로 앞으로 좀 앞으로 대회를 더 믿고 돈독해지는 네, 더 대회에게 돈독해질 사이가 아 너무 아쉽네요. 오늘 잠 못 잡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 탈락해서 힘도 못 써본 우리 동현 씨. 그래도 빨리 천사가 돼서 다행이에요. 천사가 됐어. 악마가 되진 않았잖아요. 진짜로 뭐랄까. 아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흥미진진했어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이걸 계속 진행하면서 다 맞췄거든요. 진짜로 제가 너무 아쉬워요. 일단 미안해요. 제가 늦게라도 알았잖아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서로 서로. 근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는 제가 꼭 활약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제 남은 건 우리의 밤 마무리를 완성할 벌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다 같이 아까 적었던 벌칙 룰렛을 한번 돌려볼까 하는데 아 나 너무 싫어요. 아 정말. 네. 일단 오늘 마피아 게임에서 일단 진 우리 시민팀 과연 어떤 벌칙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일단 제일 피하고 싶은 벌칙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저는 뭐 있죠? 다 뭐가 있을까요? 나 홀로 클로징 BGM? 근데 엉덩이 저희가 시민이 마피아 그죠? 내잖아요. 아 우리 그런 거 써놓을 걸. 마피아 벌칙 말고 마피아가 뭐뭐하기. 마피아가 벌칙하기. 아 뒤집어가지고. 그럼 무조건 마피아 걸리는 거네. 그렇죠. 아 만약에 그게 걸리면. 아, 자 그러면 누가 대표로 돌려주실 건가요? 잡고 있으니까. 네. 데이가? 그래. 데이가 그러면 너가 잡아주고 데이가. 네. 자 제가 잡고 형이 돌리는 게 더 예쁘잖아요. 그래. 아, 그럼 제가 돌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와 나 진짜 긴장돼 진짜. 뭐야? 뭐, 대표님께 사랑한다. 진짜로? 이거 진짜 안 짰어요 여러분. 진짜 안 짰어. 진짜 안 짰어. 진짜 안 짰어. 그럼 한 명씩 전화해서. 한 명씩 가는 거예요? 아, 다, 다, 그러니까 하나 전화 하나로 한 명씩 말아야 돼. 네, 네, 그래요. 잠깐만. 그럼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거 이제 형은 안 하고 영민이 형은 안 사랑한대요. 영민이 형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네 지금 대표님한테 제가 뭐지? 전화를 드리도록 나, 여러분 나가서 할까요? 잠깐만 시민 안 잡아. 시민 안 잡아. 왜? 우리 또 이런 게임의 묘미가 뭐야? 몰아주기 아니겠습니까? 몰아주기 해야죠. 그래 몰아주기 하세요. 어떻게?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몰아주기 네.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몰아주기는 뭘로 할 건데? 뭐 뭐로 할까요?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래요? 심플하게. 응 심플하게. 오 나 지금 모르는 사람도 전화할 뻔했어. 가위바위보 어때요? 깔끔하게 합시다. 근데 네. 그냥 사랑한다? 아 네. 뭐 안 돼. 애교 말투라는 거예요? 어. 애교 말투로 되게 귀엽게 대표님 따난합니다 이렇게 왜? 잘하네? 그럼요 자꾸 추가하시네. 아 그것까진 하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우진아 근데 나는 좀 애매해 형이. 고생했어. 아니야 오늘 고생했어 오늘 고생했어. 자, 안 오늘 심적으로 안. 너무 힘들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본인이 일이, 하자고 하는 거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오! 자 여러분 다 같이 와 김을 파손. 일단 나와주세요. 청구하세요. 일단 이런 여러분 일이 또 다 있네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진짜. 아 우리 너무 데이 씨. 너무 따뜻하다. 아, 너무 마지막까지 활약했던 우리 데이 씨. 앞으로 나올게요 우진 씨. 아 근데 충격이 너무 크다. 아직 게임에서 못 벗어났어. 충격에서. 조금만 뒤로 나와줘. 자 바로 전화 스피커폰에 전화하겠습니다. 자. 충격이 너무 크다. 아, 또 이거. 여보세요? 대표님 따당합니다. ABTX도 나보다 뚫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실 대표님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네. 뭐야? 뭐 하니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너무 사랑해서요 대표님. 아 너무 사랑합니다. 야 왜 그래 뭐. 대표님 따당합니다. 따당합니다. I love you. 뭐 미션 같은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대표님. 끊으세요. 들어가세요 대표님. 알았어. 우와. 나도 사랑해. 네. 대표님 그래도 마지막에 나도 사랑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 바로 해주실 거라고. 근데 되게 찝찝해 하시네. 뭔가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와. 재밌네요. 벌칙도 깔끔히 했고. 자, 속고 속이는 여기는 어디? 우리의 밤. 굿나잇. 아.
너무 금방 끝나.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이렇게 끝나? 아니 우리 여러분 재밌었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여러분 재밌었어. 버티겠으니까 난 간다. 오늘의 승자는 계속 아시죠? 이명민. 저좀 잡아주세요. 저 우승자인데. 네. 안돼. 잘하긴 했어. 인정 인정. 잘하긴 했어.